어디있어? 어디 있어? 뭐야? 아 거꾸로 돌려야지 야. 거꾸로 돌려 자라고 오시는 거야? 저게 바로 그거 백워드 매스킹이라는 건가? 예전에 저거 서태지 노래 거꾸로 돌리면 막 피가 모자라 배고파 막 내 몸 안에 있는 사탄을 사랑해 하면서 막. 그렇다. 문제가 된 부분은 바로 여기였다. 그 막 별의별 이야기 다 나와가지고 아 진짜 진지하게 막 서태지 음악 퇴출해야 된다고 막 우리 청소년들을 악마 그 신봉자로 만들고 있다면서. 근데 그런 거 보면 참 얼척이 없긴 해요. 그 뭐 마릴린 맨슨이라든지. 마릴린 맨슨은 약간의 이제 그런 감이 있긴 하지만 전 제일 어이없었던 게 레이디 가가였어요. 레이디 가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동성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지만 막 그런 뮤지션의 공연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이 하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해요. 진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악마 숭배 컨셉의 어떤 그런 밴드들도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 어그로가 레이디 가가한테 튀는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그런 사건의 표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 그냥 파출송 뭐 파출송도 어떻게 보면 막 몇 번 무슨 100번 들으면 뭐 악마한테 씌워가지고 뒤진다느니 뭐 그런 얘기 많았죠. 뭐 스네이크의 의미. 근데 이제 보통 저런 것 같아요. 그 본인이 이해할 수 없으면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가면 일단은 그 이해가 안 되는 데서 있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 잘못된 거라고 판단한다면 그 뭔가 나쁜 거랑 연결하는 그러니까 괴담이랑 연결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의 습성 중에서 저는 진짜로 최근에 어이없던 것 중에서 그 귀신 헬리콥터에다가 무슨 아 이거 진짜 삽니다 귀신 헬리콥터 고가 뭐 이건데 귀신 헬리콥터 이게 뉴스까지 왔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보니 소름 끼치는데 그러니까 완전 개소리 그 자체입니다. 게시물 작전에 따른 귀신 헬리콥터는 일종의 언어다. 귀신은 귀하의 신장을 줄인 말이며 시발 귀하의 신장을 줄인 말이래. 귀신이 헬리콥터는 심장 각막 췌장 힘줄 망막에 영문 천알팔배 따서 만다라. 심장은 하트라서 H이고 간은 리버고 각막은 코레나고 췌장은 뭐 판크레아스 심줄은 텐도 망막은 레티나로 아니 뭔 개소리야 이게! 뭔 개소리냐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나 이 해석이 이해가 안 가서 화가 나. 어? 이 뭔 개소리야! 거래 자체가 아니 이걸 뉴스에서 근데 귀신 뭘 알고 뭐 소름끼쳐 미친 새끼들. Did you say helicopter 이러면 지금 장기 매매를 이야기하는 거야? You can fly 헬리콥터 하면 지금 장기 매매를 날리고 있는 중이야? 미션 임파서블 완전 소름끼친 영화였네. 미션 임파서블 사용 금지시켜야겠네. 마이갓. 그리고 막 무슨 장기 매매 전문가란 사람. 귀신 헬리콥터라는 말 들어보신. 장기 매매 조직 전문가란 사람이 이걸 또 시도하고 있어. 아니 이거를 진지하게 이렇게 봐. 이거 완전 진짜 그냥 봐도 그냥 개소리의 집합체잖아 그냥. 귀신에도 죽은 사람을 뜻하는 청웅. 통나무 등 또 처음 사타본도 나오고 이거 DC 조금만 사람 들여도 개소리라는 거 알면서 것도 수월하고 신뢰성 측면에서도 상대방을 기망하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완전 그냥 뇌피셜로 그냥 가득 찬 정보를 뉴스에서 해가지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거고 난 이거 진짜로 그냥 아직도 갈 길이 진짜 멀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갔어 그런 거야 이해할 수 없으면 전부 다 장기 매매래 막 무슨 전부 조선족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대체해가지고 중국에 팔아넘긴데 뭐 이렇게 써 누가 이게 적어왔어 그러니까 이게 전 첫 글이에요 이게 첫 번째 귀신 헬리콥터를 언급한 글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서 막 채팅으로 막 섬뜩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서 이제 막 무슨 저거 하고 있는 거야 헐트 아이 리버 이건가? 요거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만 하면서 막 직원들끼리 다 뭐 그 나눠가지고 맞추고 있는 거야 귀신은 귀하의 신장 셀리콥터 이러면서 막 다 맞추고 있어 그냥 막 다 맞췄는데 이게 피셜 돼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장기맨 밀수 전문가들이 헬리콥터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저걸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있고 그 다음에 라조육 이사이 라조육 그러니까 여자친구 생주이라서 이사이를 준비 중인데요 라조육 이사이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조육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GM을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조육 이사회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비싼 것 같고 좀 잘하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이왕이면 잘하는 곳에서 하고 싶어서요. 이상하잖아. 뭐 수상하다고 해. 그러니까 이게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 저거 있잖아. 그 광고 봇들 보면 그 걸리는 것들 다른 단어로 바꿔가지고 안 걸리게 계속 바꾸고 하는 그런 봇들이 있는데 그런 봇들이 이제 쓴 글이라 가지고 그 단어에서 그러니까 이사이 이벤트라고 쓰면 뭐 벤다고하니까 이사이로 바꾸고 그 받아보면 진짜 이상한 글 있잖아요. 무슨 조현병 환자가 쓴 글 같이 이렇게 막 이상한 글. 그 조현병 환자들이 쓴 글 보면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약간 그 질이 멸렬한 글들을 막 쓴단 말이야. 대한민국 옛날엔 몰라도 요즘 성적인 게 개방하느라 그리고 제가 3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자한테 말을 하고 섞어요. 인대아파트에 사는데 윗집 저보다 어린 남자가 제 자고 못거니 옆에서 제 의지와 잠자리를 계속하시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조현병을 가지고 있어서 망상이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처음에 그 남자의 첫인상을 키 크고 비만이고 힘세고 하지만 여자애들 읽다 보면 되게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안 맞고 이제 질이 멸렬한 글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따 보면 소름 끼쳐요. 이거는 블로그 매크로라기보다는 실제 조현병 환자들의 글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논리에 맞지 않고 진짜로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글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소름 끼치잖아. 근데 이제 이 라조육 이사이 같은 경우에는 시원할 수 있는 그 질이 멸렬한 글이라기보다는 단어 자체가 틀려있고 그 단어들을 치환하면 정상적인 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냐면 저거는 전개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사이를 이벤트로 치환하고 라조육을 라디오로 치환하면 정상적인 글입니다. 여자친구 생일이라서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요. 라디오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워낙에 라디오도 즐겨 듣는 친구고 제 차에서도 BDM으로 항상 틀어놓고 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라디오 이벤트를 해주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상적인 거고 아마 이제 저기 밑에서 나왔댔지 라디오 이벤트라는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한 글일 거예요. 그리고 이 답변으로 이제 마치 아 라디오 이벤트 잘하는 거 알려드려요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라디오 이벤트라는 건 몰랐는데 그 인터넷 라디오 같은 데서 생일 축하해주고 막 그 이제 그 사연 읽어주면서 아 누구분 생일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읽어주는 약간 그런 것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조육 이사이는 기민함이난 생주 프린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답글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올린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라디오 이벤트는 기념일이나 생일 뭐 프리랜서가 뭘로 바뀌어야 할까? 아 프로포즈 등등 어떤 상황에서도 어울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라조육 우정국 라조육 우정국이 뭐냐면 라디오 우체국이겠죠.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것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우체국이라는 사이트가 있죠. 여러분의 사랑사연을 전문 DJ 목소리를 전해줍니다. PC에서 라디오 포스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우체국을 우정국으로 바꾸고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그러니까 DJ 분들도 다 디펜스 분들도 다들 공중파 지상파 격리자분만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뇌피셜로 또 장기민매랑 이어버려. 생고기 여자로 거래하고 싶다. 인육 거래를 할까 한다. 인육을 자주 사봤다. 직접 비 다리 지 엉덩이 창자질 내장을 구입했었다. 완전 이게 진짜는 그 막 근데 이런 걸 근거로 갖고 와가지고 한국에서 인육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로 그 사람을 인육 거래 해버리고 싶어. 인육 거래로 진짜 보내버리고 싶다. 뭔 개소리야 이게. 아니 생각해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치환을 해가지고 아 이런 뜻 이런 거고 아 보시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어떤 뭔가 생각하는 과정만 있다면 아 그냥 보시구나 그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건 대체 뭔데 이게. 아니 BGM을 백그라운드 뮤직이라고 하지 BGM이 들어가면 다리 엉덩이 창자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그 치환된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냐고. 프리랜서 뭐 공중파 조직원 분류 치사과 아니 완전 개소리를 다 찌꺼려 놓고는 업계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 지랄하고 있는 거 보면 아 놀라워 진짜 정말 놀라워. 일상은 진짜 일상 가능하신지 정말 일상이 가능한지 그래 B가 어떻게 다리야? G가 어떻게
아 브릿지라서 아니라고. 아, 브릿지의 비야. 그 다리 검색한 다음에 다리가 이제 브릿지로 나오니까 아 야씨 대단하네. 아 대단한 입력 전문가 나섰어.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입력 캡슐이라던가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신체에서 나온 그런 뭐 태반이라든지 사실은 뭐 태반 주사 같은 거 맞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을 재료로 한 그런 것들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해 못하는 글들을 전부 다 무슨 인력 거래 뭐 귀하의 심장 삽니다 뭐 귀신 헬리콥터가 귀하의 심장이고 이거는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싶어요. 정작 저런 게 실제. 데마시안 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shop.demasian.com